안녕하세요. 모험러입니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yes. 그레이스를 영입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레이스를 새로 영입했으므로 그레이스와 잠깐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Yes. 내게 타나리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겠소? 타나리는 마적으로 디먼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들은 혼돈을 위해 악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악의로 가득 찬 차원 어비스에서 스스로의 분노를 양식으로 하여 살아가며 다운호즈 전역에 그 마술을 뻗쳐 주호하는 모든 것들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악덕과 열정에 지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아, 스틱스 강물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아마 거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제가 오늘 스틱스 강물 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타나리입니까? 맞아요. 저는 하급 타나리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서큐버스예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쉰다. 불행히도 타나리는 마귀와 다른 곳들에서 너무나도 흔한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대부분의 내 동족들은 인간들의 각종 육체적 쾌락으로 유혹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저는 제가 그런 직관은 이미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건 다운우주에서 인생을 보내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천박한 방법이니까요. 삶은 그보다 훨씬 높고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에는 당신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럴지도. Yes. 어떻게 해서 당신은 폴프론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름의 의미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할 얘기가 많고 또 털어놓지 않는 편이 좋은 얘기들 역시 적지 않아요. 폴프론 그레이스가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까? 아마 그럴지도.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들 중에는 주어진 이름과 노력으로 얻은 이름이 있어요. 누가 감히 어느 쪽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름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본다. 정말인가요? 이름이란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망토에 불과하니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일부에 대해 말해주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폴프런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눈치는 잘 이해하겠어요. 네, 그것도 아마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분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학자 휘나함의 책도. 왜 당신을 홀 프롬 그레이스라 부르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그건 단지 첫자들로 짜여진 망토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나 보네요. 오히려 역으로. 내게는 중요합니다. 난 당신을 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동족으로부터 타락한 버림받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보나 갱생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타락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느껴요. 그녀는 당신 대답을 듣고 싶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본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폴,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표현에 이리 단어에는 상실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폴프런 그레이스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사려깊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그것이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인지도. 저는 이미 오래전에 상실감을 견디는 데 익숙해졌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았어요.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폴프런 그레이스는 당신을 마주본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의 눈에 밝고 푸른 빛깔의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의 대양처럼 요동을 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는 미소 짓는다. 고마워요. 만약 그 일에 대해 얘기가 생겨들면 내게 말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센세이트. 아, 이 친구에게 마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나 보구만. 우리들의 동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죠? 바로 나요. 내가 누구일지에 대해 짐작이라도 가십니까?
그레이스는 생각을 하느라 눈살을 찌푸린다. 당신이 불가해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녀는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런 수수께끼는 매우 흥미롭죠. 당신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당신이 티플링이나 다른 희귀한 혼혈일 수도 있겠지만 제 추측은 당신이 인간이거나 한때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외관은 30대의 남성이지만 흉태와 꿰맨 자국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당신 과거 열쇠는 당신 기억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 사건 또는 사람들이 당신의 잊혀진 기억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 것이 바람직하고 같군요. 즉 우주를 최대한 체험하라는 뜻이죠. 센세이트로서의 충고입니까? 폴프런 그레이스는 곤혹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만약 내가 직접 해본 적이 없고 당신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런 충고는 하지 않았겠지요. 네, 모드론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굉장히 강한 전사도 있죠. 조금 더 뒤에 가면 나오는 둘 중에 어느 쪽도 다 괜찮습니다. 내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밖에 추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없나요? 그림자들은 계속 날 죽이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들이 날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들? 폴프롱 레이스는 잠시 침묵한다. 그림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은 자의 그림자예요. 그들은 대개 사냥에 나서기보다는 희생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묘하군요. 난 누군가 날 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살이가 어찌나 강렬한지 나는 그를 죽이려고 함정으로 가득한 무덤까지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비문에 의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날 노려왔습니다. 적어도 내 전신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는 계속해서 그래왔던 듯합니다. 네, 딴 동료도 있습니다. 후반부에 되게 강한 전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쫓으려면 그 역시 오래 살았겠군요. 그녀는 잠시 자신의 턱을 가볍게 두드린다. 혹시 살인자 역시 불사신을 아닐까요? 아마 그럴지도. Yes. 왜 동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모트. 모트는 정말 기묘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처럼 특이한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미미르와 다소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물론 그가 풍부한 지식을 지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녀는 공기를 냄새 맡고는 코를 찌푸린다. 베이터 특유의 냄새가 나는군요. 베이터의 냄새? 그래요. 하지만 그는 밭해주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좋아한 적이 있는 종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냄새 하나만 가지고 그를 경계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해요. 당신 얘기에서 나오는 바테주와 베이터란 대체 뭡니까? 미안해요. 베이터는 아우터 플레인 중 하나로 바테주라는 마족의 고향이죠. 그들은 사악한 존재지만 조직적이며 매우 질서정연한 습성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데블이라고도 부르죠. 그들은 계약과 위계질서를 신봉해요. 여러 면에서 그들은 사악한 관료들과 유사하죠. 당신이 베이터의 냄새에 관해 했던 말을 다시 들려주겠습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는 바테주가 아니에요. 미미르, 전에 당신이 미미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겠습니까? 미미르는 지식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소유주의 질문에 충실히 대답해요. 그럼 모트는 미미르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트는 미미르들과 달리 은백색의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미미르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레이스는 어깨를 으쓱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제가 본 적 있는 어느 미미리하고도 달라요. 미미리가 아니다. 나도 모트가 미미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아마 그의 주장의 진위를 시험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경우에는 그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트의 정체가 점차 미궁이죠. 바테주는 아닌데 바테주의 냄새가 나고 미미르처럼 생겼는데 미미르는 아니고 안나. 그녀는 강하고 유능하며 열정적이에요. 오래전에 그녀를 만나 매운글로 데려올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지요. 그레이스는 잠시 당신을 살펴본다. 당신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의해요.
그는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제 질문을 그렇게 쉽게 회피하실 수는 없지요. 당신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그녀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 밖에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동료에 대해서 다콘. 다콘? 그레이스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는 기스저라이로서는 매우 드문 예예요. 정말이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당신 명령에 복종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동족들이 그를 천민 취급하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한때 그의 종족 전체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라는 말만 들어도 불쾌하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의 목숨을 구한 후의 일이었고 그는 내가 불쌍한 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인가요? 기스 주어라이로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겠군요. 당신은 어떻게 그의 목숨을 구했죠? 그가 슈라크트로에서 떨어져 림보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전신들 중 하나가 그에게로 와서 그가 지금도 지니고 있는 종교의 경전인 젖소문에 깨어지지 않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 당신의 화신이 그를 구했는지 물어봐도 괜찮겠나요? 모르겠습니다. 그의 동기는 나는 카라칼 때문에 그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군요. 소유주의 의지를 반영하는 무기는 소유주가 스스로를 알 경우에 강대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럼 그가 내가 그를 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콘에 대해 더 말해줄 건 없겠습니까? 다콘은 모든 것을 논리 정연한 방법으로 접근하죠. 이 또한 기스저라이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들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보다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니까요. 그는 가장 경건한 기스저라이자 믿음직한 동지인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Yes.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모트에게 너 정체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Hey, what's eating you, chief? 너는 네가 미밀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나? 그래, 미밀은 떠나는 백과사전이야. 정보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낼 수가 있지. 하지만 미밀이들은 음색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종류도 있겠지만 나는 달라. 그리고 다음 우주에는 더 이상한 일들도 안 만들지 있다고 대장. 나는 네가 미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모트. 네 정체는 뭐냐? 왜? 신문하는 거야? 그리고 대장이 미밀이들에 대체 뭘 알아? 나도 네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만큼 알아. 우선 네가 빼먹은 내 등에 새겨진 너를 믿지 말라는 문제야. 그리고 이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 난 미밀이가 아니야. 하지만 난 많은 걸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럼 넌 대체 뭐지? 나는 많은 것을 아는 떠다니는 해골이야. 너에게서 난다는 베이트의 냄새는 뭐야? 대장이 베이트의 냄새에 대해 뭘 알겠어? 저 타나리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봐, 그녀는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녀가 종국을 찌른 모양이군. 그건 베이트의 냄새에 대한 것이겠지, 아닌가? 그래, 하지만 그래, 그래, 난 냄새가 좀 남다고. 냄새라도 미안하다고. 왜 너에게서 베이트의 냄새가 나는 거지? 나는 지옥에 잠시 있었어. 오래전 얘기지. 그런데도 악취는 한번 뵈면 떨어지진 않아. 네가 지옥에 있었다고? 거기서 대체 뭘 했는데? 아, 베이트의 첫 번째 층인 아버누스에는 해골들의 기둥이란 기둥이 있어.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들의 기둥이지. 사람들 얘기로 그곳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지닌 지식을 악용하여 진실을 왜곡한 사람들, 주로 학자나 현자들의 머리로 만들어졌다고 해. 그것도 다른 사람들 죽게 하거나 큰 해를 입힐 정도로 중대한 거짓말을 한. 난 죽은 후 그것의 일부가 되었어. 웃기지? 아니. 하, 모트는 잠시 침묵한다. 그래, 대장 말이 오라. 하나도 웃기지 않아. 아마 난 살았을 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늘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내가 진실을 한두 번 왜곡했을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 그게 나였구만, 그렇지? 모트는 잠시 당신을 쳐다본다. 그래, 어떻게 내가 아는지는 나도 몰라, 대장.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에 나는 바로 대장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된 것 같다. 내장을 속인 일이 결정타가 된 것 같다. 나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도 없고 기둥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 넌 왜 잊어버렸니? 대장도 잘 알다시피 죽으면 기억을 잊는 것이 세상 이치인 모양이야. 전에 나는 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모트는 다시 한숨을 쉰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늘 정직한 것만큼 괴로운 것은 또 없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말고는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도 대장말이 오라. 머튼은 이빨을 착각거리는데 그것은 왠지 사람이 손가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생전에 한 거짓말과 악행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는 치르게 되어 있지.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저승의 뱃사공에게 돈을 낼 차례가 되었어. 그래, 어떻게 기둥에서 탈출했지? Updated my journal. 대장이 날 도왔어. 대장이 해골들의 기둥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길을 쓰고 표면으로 나왔지. 그리고 내 노하우와 매력을 총동원해 대장의 이목을 끌었어. 대장은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아는 머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난 대장과 거래를 했지. 거래? 모트가 얘기를 하자 당신의 시야가 시뻘겋게 변한다. 그리고 온갖 끔찍스러운 목소리들이 당신 귀에 들려온다. 그들은 모두 당신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모트의 목소리는 거기에 파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감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는 가련할 정도로 스스로를 잃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 너 해골 말하라. 울부짖는 목소리들이 침묵한다. 그리고 어파의 불빛을 받아 벌겋게 빛나고 있는 작은 해골이 당신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의 안면은 피와 점액으로 얼룩져 있으며 마치 추위에 떠는 듯 이빨을 딱딱거리고 있다. 난 당신을 도울 수 있어. 난 당신이 찾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머리들, 그들의 모든 지식. 제발 애원할게. 내가 당신을 돕게 해줘. 뭐든지 다 말하겠어. 그렇게 할 것인가? 맹세하라 해골. 내가 죽는 날까지 날 섬기겠다고 맹세하라. 아니면 넌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맹세해, 맹세해. 그러니 제발 나 여기서 구해줘. 나. 당신의 모트가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보기 역겨울 정도로 애걸하는 것을 지켜본다. 애원할게. 내가 당신을 돕게 해줘. 제발. 좋다. 내가 널 해방시켜주겠다. 당신 움직임에 따라 시야 역시 움직인다. 그리고 울부짖음과 비명의 불협화음이 재개된다. 마치 악몽 같은 울부짖음, 도발, 욕설, 야유가 쇄도한다. 당신은 손을 기둥의 진창 속에 넣는다. 그리고 머리들이 마구 물어뜯는 것을 견디면서 작은 해골을 움켜쥔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오래된 상처 딱지를 벗기듯 기둥에서 꺼낸다. 됐다. 당신은 자신의 흉터 투성이 손 안에 있는 비록 범벅이 된 해골을 내려다본다. 그의 눈은 기둥에서 나온 점액으로 덮여있으며 그는 이빨을 한 번, 두 번 딱딱거린다. 그것은 무력한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를 연상시키며 과거 당신 눈으로 볼 때 너무 한심하다.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제 너의 삶과 죽음은 내 것이다, 모트. 당신의 시야가 소용돌이친다. 그리고 과거의 향기는 바람에 날리듯 사라진다. 모트는 아직도 수다를 떨고 있다. 우리는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한동안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내 생각에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대장은 날 기둥에서 빼놨고 그 이후로는 늘 함께 있었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지? 나는 일단 기둥 밖으로 나가면 기둥에 축적된 지식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 솔직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대장은 이해해 주었지. 너는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잃어버렸다고? 당신의 시야가 다시 소용돌이치자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속이 울렁거린다. 당신 귀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와 모토의 울부짖음이 들려온다. 고통에 신음하며 제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모토의 울부짖음이.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또 내민다. 연명을 해골 같으니 넌 날 속였군. 나는 널 저 빌어먹을 기둥에 다시 쑤셔넣어 그곳에서 죽도록 만들겠다. 뼈가 금속성의 물질, 벽이나 바닷가 부딪히는 소리와 이빨이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모토가 두드겨 맞은 개새끼처럼 훌쩍이며 애걸하는 소리가. 내가 너에게 줄 고통에 비하면 기둥에서 네가 받은 고통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의 시야는 다시 소용돌이치고 모트의 울음소리는 그의 수다 떠는 소리에 묻혀 사라진다. 대장은 내게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난 함께 하기로 했지. 그 이후로는 늘 함께 있었어. 모트, 난 기둥으로부터 뭘 원했었나? 그리고 내가 자네를 해방시킨 건 얼마나 오래전인가? 모트는 잠시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확히 몰라, 대장. 아마 수백 년은 되었겠지. 나는 매번 내 능력껏 대장을 도왔어. 하지만 모트는 한숨을 쉰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 그리고 대장이 기둥에서 뭘 원했는지 나도 몰라. 대장이 날 기둥에서 꺼내자마자 잊어버렸어. 모트, 그럼 왜 우리가 시체한 짓을 했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지? 모트는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왜냐면 난 대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기 때문이야. 대장의 화신들 중 일부를 완전히 발광한 자들이었다고. 언젠가는 깨어나더니 내가 대장 해골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날 부셔서 먹겠다고 날 쫓아서 온 시기를 돌아다니기도 했지. 다행히도 그때 대장이 거리에서 마차에 치여서 죽는 바람에 무사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질서와 선을 존중하는 또 다른 화신은 기둥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면서 날 거기 다시 처박으려고 했어. 모트는 억지로 웃는다. 그게 이유야. 게다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대장이 해를 입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와 계속 함께 있었던 거니?
그래 대장, 내가 그럴 거라고 말했잖아. 모트는 늘 약속을 지킨다고. 그는 잠시 멈춘다. 대부분의 경우엔 해. 아버리의 어떤 계집이. 갑자기 당신은 모트의 어조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그가 뭔가를 농담으로 적당히 감추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과 함께 행동하게 된 이유에 대한 뭔가를. 모트, 진지하게 묻겠다. 왜 너는 아직도 나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거지? 대장, 그건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알겠어? 그는 짜증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어? 글쎄, 너가 내가 너를 해방시킨 후 죽어 내 곁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었는데. 물론 아니야, 대장. 하지만 난.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당신 안에서 뭔가를 갑자기 상기시킨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가 지금까지 당신 곁에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너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군. 오래전에 네가 날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지. 아닌가? 그리고 그 후로 너는 줄곧 고통을 받아왔구나. 이봐, 대장. 내가 죄책감을 느껴? 나는 모트라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를 당연히 감수해야 운명으로부터 구했을 때 너는 날 도우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해방시킨 후에 너는 내 곁에 떠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지. 그건 네가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모트는 당신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다. 아마 그럴지도. 정말 웃긴 거 알아? 처음엔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 하지만 그건 사람 피를 서서히 말린다고. 알아? 처음에 나는 내가 대장한테 묶여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대장의 마법이 날 일종의 마법사의 종복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나는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왠지 대장에게 끌렸어. 아마 대장의 고통 때문일지도 몰라. 모르겠어. 아마 난 모르겠어.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어. 만약 대장이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었다면? 나는 내가 생존에 내가 했던 거짓말과 사기가 초래한 결과를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난 내가 기둥 속에서 대장을 보았을 때 즉석에서 내가 오래전에 한번 배신한 사람이 바로 대장이라는 걸 즉각 깨달았어. 모트는 한숨을 쉰다. 그게 내가 하는 전부야. 알겠다.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줘 고맙다, 모트. Updated my journal. 아니, 내게 감사할 필요는 없어. 모트는 한숨을 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강하고 자신에 넘치는 것 같다. 그리고 그의 해골에 나있던 금과 부서진 부분들도 깨끗이 나왔다. 정말 감사해야 할 건 나야. 날 지금껏 누르고 있던 차원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야. 비유해서 말하자면. 와, 모트의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대화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경험치도 엄청나게 얻고 모트가 민첩 18에 건강 18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대화 끝에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제 그럼 여기서 매연굴에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I'm gone.